현아, 이거 뭐야? 모자 한번 써볼까? 크리스마스야, 이거 봐. 잘 어울릴 것 같아. 싫어? 한번 해보자. 잠깐, 한번 해보자. 모자야. 이리 와, 모자 쓰자. 아, 뭐야. 왜 싫었는데. 이거 쓰자. 안녕하세요, 유나예요. 크리스마스 만들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에요. 오늘의 주인공, 눈사람 모자 머리띠입니다. 반짝반짝 빛나는 깜찍한 머리띠 함께 만들어봐요. 검정색 일반 머리띠를 준비해주세요.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철사를 구부려 세모난 귀 모양을 만들 거예요. 머리띠에 꼬아서 고정시켜주세요. 모자를 여기에다 꽂을 거거든요. 컵 속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. 이 작은 종이컵으로 모자를 만들 거예요. 입구의 두꺼운 부분은 잘라내고요. 테이프로 구멍을 막아주세요. 이 부분은 모자의 윗부분이고요. 이처럼 눈사람 모자는 윗면이 더 넓은 게 특징이에요. 컵을 이용해서 각 부분에 도안을 그려요. 먼저 모자의 옆면은 컵을 굴려서 아래면만 대충 표시하고 오려주시면 됩니다. 아래면을 기준으로 컵에 감고 붙인 후 컵 모양대로 정확히 재단해주세요. 컵 모양대로 오려주시면 됩니다. 다듬은 후 펼쳐볼까요? 모자 옆면 도안이 만들어졌어요. 이번엔 큰 종이컵으로 원을 그리고 오려주세요. 요건 모자의 아랫부분 창이 될 거예요. 도안을 이용해서 이제 모자에 옷을 입힐게요. 검정색 펠트로 만드셔도 되고요. 저는 좀 화려한 종이를 준비했어요. 종이 뒷면에 각 부분의 도안을 얹고 따라 그려주세요. 동그라미 도안은 두 개를 그려주시고요. 컵의 넓은 면을 대고 그려주세요. 요건 모자의 뚜껑이 될 거예요. 도안 오릴 때 유의할 점은 첫 번째, 옆면은 5mm 더 크게 오려주셔야 되고요. 동그라미 도안은 그린 선 그대로 오려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 작은 동그라미는 5mm 크게 오려주세요. 모자를 머리띠에 꽂아야 하기 때문에 모자 바닥에 구멍이 필요하잖아요. 창 중앙에 귀 너비를 표시하고 귀가 쏙 들어갈 만한 구멍을 내주세요. 저금통 동전 구멍을 내듯이 하면 됩니다. 컵 아래면은 칼로 할게요. 이제 도안들을 차례로 컵에 붙일 차례예요. 핫글루를 이용해서 옆면을 먼저 붙여주세요. 남은 부분은 컵 모양대로 깔끔하게 잘라주세요. 두 번째로 뚜껑을 붙여주시고요. 이건 역시 붙인 후에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. 밑면을 붙일 때 유의할 점은요. 바닥에 낸 동전 구멍이 서로 딱 맞아야 돼요. 그리고 모자의 몸체가 창 중앙에 왔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. 마지막 도안 하나가 남았네요. 이건 창의 아랫면이고요. 중앙에 귀 전체 가로 사이즈를 표시해 주세요. 이번에는 표시된 선 바깥쪽을 오려내세요. 요렇게 머리띠 아래쪽에서 끼우고 모자를 얹어주세요. 잘 맞네요.
핫글루로 서로 붙여주세요. 조각을 넣어서 보기 싫은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고요. 모자는 완성됐고요. 이제 꾸미기 차례예요. 빨간 리본으로 모자에 띠를 둘러주시고 초록색 펠트를 먼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자른 후 영상처럼 잘라내면서 뾰족한 잎사귀를 표현해 주세요. 리본 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. 두 개. 잎사귀 두 개 위에 딸랑이를 붙여주세요. 저는 노란색 두 개, 빨간색 하나 이렇게 붙여줬어요. 장식까지 다 마쳤어요. 너무 이쁘죠? 완성이 아니었어요. 종이를 사용하다 보니 절단면이 눈에 거슬리네요. 검은색 매니큐어로 칠해주었더니 더 깔끔해졌어요. 이제 진짜로 완성되었습니다. 아니 선생님한테 와봐. 이쪽으로 와봐. 이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이를 완성했어요.